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 시신을 산에 묻은 30대 친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진 걸로 확인된 35번째 사례입니다. KBC 조윤정 기자입니다.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. 삽과 호미를 든 경찰들이 산 곳곳을 뒤집니다.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씨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장소입니다.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A씨는 이틀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이 있는 광양으로 향했습니다. 도착 후 몇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돌봤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. 아이가 막 배가 고파 치워내니까 우유를 먹이고 뭐 틀은 만들 시켰다 그래요.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아이가 숨 안 쉬고 있었다. 이게 취재신고 안 된 아이니까 그냥 산에다 묻어도 되겠다 싶어서 묻었다는 거예요.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당초 A씨는 지자체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매장된 아이의 시신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KBC 조윤정입니다.